네, 1.7절에서는 Initial Value Problem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Initial Value Problem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해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해가 유일한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시간 관계상 증명을 하지 않고 정리만 살펴볼게요. 먼저 질문부터 보죠. Existence, 그러니까 존재성이라는 의미고요. Uniqueness, 우리말로는 유일성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학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단원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ODE는 이렇게 y-는 fxy의 형태고요. 그러니까 1개 상미분방정식 중에 y-로 이렇게 xy를 정리할 수 있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yx0는 y0가 주어진 경우죠. 첫 번째 질문은 problem of existence. 해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 1번에 주어진 initial value problem이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을 갖겠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uniqueness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조건 하에서 위에 initial value problem이 정확하게 한 개의 솔루션을 갖느냐라는 질문이죠. 먼저 existence theorem을 볼게요. 존재성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증명을 하지 않고 정리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fxy가 연속이어야 돼요. 모든 점이 xy를 변수로 하는 좌표평면 전체가 아니라 어떤 r이라는 사각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x-x0가 a보다 작고 y-y0가 b보다 작은 이런 사각형, 렉탱글 안에서 fxy가 연속이어야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f가 바운디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운디드는 뭐예요? 값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fxy의 절대값이 어떤 k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물론 이 렉탱글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이런 k가 존재하면 그것을 바운디드라고 해요. 혹은 유계이다. 우리말로는 유계이다라고 말하죠. 한계가 있다, 유계이다. 이두 가지 조건, 연속 조건과 바운디드 조건을 만족하면 y'은 fxy 그리고 yx0는 y0라는 이런 problem이 있다면, 그러면 이 problem은 at least one solution, 적어도 한 개의 solution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 범위예요. 범위가 x하고 x0의 차이가 알파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알파는 위에 있는 조건에서 와요. 그래서 처음에 a라는 것은 이 x의 범위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k분의 b는 b라는 것은 y의 범위였고 k라는 것은 이 fxy의 크기였죠. 이 a와 k분의 b의 작은 값으로 알파를 잡으면 이 x가 x0로부터 알파보다 적게 떨어진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한 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게 정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조건, 연속이어야 되고요, 유계여야 되고, 그랬을 때 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해가 존재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니크니스 정리예요. 아까 앞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건 했는데 해가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언제 딱 하나만 존재하냐는 거죠. f랑 그것의 파셜 드리비티브, f를 y로 편미분한 파셜 드리비티브가 첫 번째로는 연속이고요. 어떤 렉탱글 r 안에서 연속이고요. 아까랑 범위는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운디드예요. 이것도 유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f도 바운디드여야 되고 파셜 드리비티브도 바운디드여야 되니까 fxy의 절대값은 k보다 작거나 같고요. f를 y로 편미분한 함수의 절대값도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k하고 m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두 개의 값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아까 existence theorem과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연속 조건과 유계 조건이 있는데 이게 좀더 강한 조건이죠. 왜? 이것은 파셜 드리비티브까지도 연속이어야 되고 파셜 드리비티브까지도 유계여야 되니까 이게 더 강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y-는 fxy, yx0는 y0라는 이런 initial value problem이 정확하게 한 개의 솔루션을 갖는다, 정확하게 한 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어느 범위냐? 이 범위는 아까랑 똑같아요. 알파가 미니멈 이 컴마 k분의 b 아까랑 똑같은 범위 내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f가 연속이고 유계라는 조건이 있으면 해가 어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f뿐만 아니라 f sub y, f를 y로 편미분한 그 두 개 함수가 연속이고 유계이면 정확하게 한 개의 솔루션만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y 다시는 1 플러스 y 제곱이라는 ODE가 있어요. 그리고 y 제로는 제로예요. 그러면은 렉탱글을 먼저 잡을 건데 이렇게 잡을게요. x의 절대값이 5보다 작고 y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러면 a는 5, b는 3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fxy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요게 되니까요. 이게 fxy니까 요게 1 플러스 y 제곱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것이 가장 클 수 있는 게 어떤 값이죠? y가 3일 때가 가장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0이 가장 클 수 있는 값인데 그것이 k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가 되겠네요. 그런데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2y 절대값이 되겠는데 이게 가장 클 수 있는 방법은 y가 3일 때니까 6일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m이라고 잡으면 이 f나 라운드 f, 라운드 y나 다 다항함수 1 플러스 y제곱 혹은 2y가 되기 때문에 다 연속이 자동적으로 되고 이렇게 유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의 솔루션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에 정리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3절의 example 1에서 이것이 y는 탄젠트 x라는 걸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솔루션이 더 있지 않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구간이죠. 어느 구간에서 이 솔루션이 존재하느냐는 것을 말할 때 알파는 두 개의 미니멈이었죠. a와 k분의 b의 미니멈이었잖아요. 다른 색깔로 보도록 하죠. a는 5예요. 그리고 k분의 b는 b가 3이고 k가 10이니까 0.3이 되죠. 그럼 5와 0.3 중에 작은 값이니까 알파는 0.3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x를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구간이냐면은 x의 절대값이 0.3보다 작은 구간에서 솔루션이 이렇게 y는 탄젠트 x라고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섹션 1.3의 example 1에서 얘가 해가 된다는 것만 구하면 다른 애가 또 있나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First Order ODE 1개 상미분방 정식이 해가 존재하거나 또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이상으로 1장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 다음 시간부터 2장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